평화로운 오후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혼이는 신나게 달려가다가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자리엔 이상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건 죽순이라고 알려주는 최성화 선생님. 철수는 죽순이 자랄 만한 환경이 아닌데도 자랐다며 신기해합니다. 주위에 숲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후 혼이는 죽순을 순이라고 부르며 그림도 그려주고 죽순을 뽑아 먹으려는 짱구에게서 순이를 지켜내고 집에 가기 전에도 인사를 하는 등 애정을 쏟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간 후 나미리 선생님은 죽순을 뽑아버리자고 하는데 최성화 선생님은 혼이가 애지중지한다면서 당장은 뽑지 말고 다음 주에 대나무가 되기 전에 원장 선생님께 부탁해서 뽑자고 합니다. 그날 밤 선생님들이 퇴근한 후 죽순은 홀로 달빛을 받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며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는 죽순. 다음날 아침 훈이는 유치원에 오자마자 죽순부터 확인하는데 순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훈이는 죽순이 사라진 구멍을 보며 멘붕에 빠집니다. 최성화 선생님은 훈이가 걱정된다며 한숨을 쉬는데 나미리 선생님은 다음 주에 죽순 캐기 체험에 가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곤 최성화 선생님에게 창고에 가서 도구들을 챙겨달라고 하는데요. 최성화가 창고에서 도구를 챙기던 도중 서서히 다가오는 그림자. 그리곤 의문의 그림자에게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울해하는 혼이를 달래주기 위해 친구들이 노력해보지만 전혀 위로가 안 돼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혼이. 그러다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순이를 부르며 달려가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던 순이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게 어제 그 죽순이 맞냐고 묻는데 훈이는 상처를 가리키며 이 죽순은 순이가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곤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만들자고 하는데 창고 쪽으로 가보니 사람은 없고 도구들만 사방팔방 흩어져 있고 훈이가 창고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덜컹거리는 창고. 그리곤 문이 통째로 뜯어지더니 창고 안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걸어 나오고 아이들은 잔뜩 겁에 질리는데요. 괴물의 정체는 거대한 죽순으로 변해버린 최성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차은주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죽순이 커다랗게 자라나더니 차은주 선생님은 죽순 괴물이 날린 죽순을 먹고 같은 꼴이 되죠. 밖으로 나온 나미리 선생님은 아이들이 죽순 괴물에게 쫓기는 걸 보게 되고 차은주로부터 받은 죽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먹을 시기가 지나서 버림받은 죽순은 괴물로 변해서 인간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나미리 선생님은 우선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위험에 처한 짱구 일행을 구하기 위해 온 몸을 내던지는데 아이 다섯을 업고 죽마를 탄 채 죽순 괴물에게서 도망치지만 바닥에 박혀있던 죽순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려고 괴물에게 맞서보지만 결국 나미리도 괴물에게 당해 죽순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후 유리를 공격하려는 죽순 괴물을 막아서면서 우리의 추억은 다 잊은 거냐며 눈물로 호소하는 혼이. 그러자 죽순 괴물은 회전을 멈추고 얌전해지는데요. 책에 따르면 이 죽순을 먹어야 모든 저주가 풀린다고 합니다. 결국 톱으로 죽순을 자르는 아이들. 그러자 죽순으로 변한 선생님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다같이 죽순 요리를 먹으면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가족같이 생각하던 죽순을 먹는 훈이가 인상적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